이번 시간에는 바꿀테 한자를 기초로 해서 파생되어지는 한자의 날카로울 애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꿀테 나눌팔 형형 맞이형이죠. 맞이형이 물건을 나누다 보니까 형태가 바꿔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꿀테 쇠금이죠. 쇠를 바꾸어서 쇠를 당금질해서 날카롭게 만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날카로울 예가 되겠습니다. 예민이죠. 쇠금 바꿀테 쇠를 계속 두드리면 모양이 바꾸어지겠죠. 바꾸어지다 보면은 날카로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민 날카로울 예가 되겠습니다. 바꿀테 나눌팔 맞이형 형이 나누었으니까 처음 형태보다는 모양이 바꿔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쇠를 바꾸어서 당금질해서 날카롭게 만든다 해서 날카로울 예가 되겠습니다. 예민이죠.